안녕하세요. 저는 잠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책을 몇 권씩 이렇게 읽어주곤 하는데요. 울림이 좀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준 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글과 그림이 다 아름다운데, 그림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낭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상상하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 아기가 자고 있는 침대 곁으로 아빠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아빠는 아기의 작은 발에 걸려있던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아기의 볼을 어루만지고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기란다. 다음날 밤에도 아빠는 아기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를 꼭 안아주고 싶어. 그리고 다음 날 밤에도, 우리 딸,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아기는 쑥쑥 자라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꼬마가 되었어요. 아빠는 매일 밤마다 아기에게 속은속은 속삭였어요. 아빠 목소리는 한땀한땀 바느질하여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실처럼 부드러웠어요. 오늘 넘어져서 아팠지. 하지만 벌떡 일어나 언덕 꼭대기까지 씩씩하게 올라가더라. 우리 공주님은 참 용감하고 강한 아이야. 넌 우리가 개울가에서 발견한 물망초처럼 예쁘게 피어난 꽃이야. 네가 아빠 딸이라서 너무너무 좋아. 세월이 흐르고 어린 꼬마는 무럭무럭 자라 어린이가 되었어요. 이제 혼자 할수 있는 일도 많아졌어요. 매일 밤마다 아빠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넌 원숭이처럼 잽싸게 기어오르기도 잘하고 해달처럼 수영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어찌나 잘 뛰던지 캥거루랑 시합해도 이기겠어. 네가 노래하면 온 세상이 네 노래를 들으려고 하던 일도 멈추지. 왜냐하면 네가 여기 있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 이제 아이는 사춘기 소녀가 되어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소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어요. 축구할 때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뛰어 공을 차더구나. 네가 정말로 자랑스럽다. 오늘 친구들이랑 춤추는 걸 봤어. 어찌나 신나게 춤을 추던지 제대로 놀줄 알더구나. 날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노는데도 1등인 우리 딸. 사춘기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딸의 침대 곁에서 속삭여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해준 말들은 꿈속으로 찾아가 딸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딸은 언제나 아빠가 밤마다 속삭여 주던 말을 들었어요. 무언가 실수했을 땐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너는 영리하고 훌륭한 아이야. 이를 망쳐 실망에 주저앉아 있을 땐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강한 아이니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땐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모두 다잘될 거야. 딸은 아빠 말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아빠가 편찮아 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해질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아빠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딸은 아빠 곁에 앉아 앨범을 펼쳤어요. 딸은 아빠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두 눈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노랗게 빛바랜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 끄트머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기도 했어요. 딸은 앨범을 덮고 불을 껐어요. 몸을 굽혀 아빠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어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에요. 딸은 아빠 방에서 나와 어린 아들이 자고 있는 침대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예쁜 우리 아기. 엄마가 속삭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널 사랑해. 아주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 이제 그녀도 침대에 누워 이불을 꾹 덮었어요. 그러고는 밤이 들려주는 달콤한 속삭임을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랑과 격려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동화책을 보다 보면 이게 아이들을 위한 어떤 책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좀더 깊은 상징 같은 게 들어있는 걸좀 보게 돼요. 이게 그 제작자가 직접 의도한 게 설령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비유들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 딸이 잠들었을 때, 이 아빠와 함께, 살았을 때, 항상 이제 아빠가 이 잠든 딸에게 이렇게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리고 딸이 자라서 이제 서로 떨어져 살게 돼요. 근데 그 혼자 지내면서도 그 아빠가 해주었던 말들이 그 딸을 더,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돼 주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나온 영적 여정과도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젠가 근원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 사랑을 잘 느끼고 그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하나됨의 상태에서 점점 이 물질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떨어져서 외형적으로 보면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였던 그 기억, 그 상태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사랑, 그 기억이 지금의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단지 지나간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는 그런 큰 사랑의 지원을 받고 있다. 메시지와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보다 깊은 내면에서는 그렇게 큰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느껴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실감하고 사는지, 얼마나 귀 기울이면서 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빛과 사랑을 품은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늘큰 사랑의 메시지와 에너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서로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